내가 형보다 아니면 동생보다 이거는 낫다. 아, 하시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자랑해 주세요라고 조준현님부터. 인성? 인성. 예. 아, 두 글자로 정리가 되네요. 저는 이그저 도장을 하면서 이 무도에 대해 가지고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이 무도인이 됐고, 형은 아직까지도 이 스포츠인으로 남아 있으면서 이 유도 정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. 과거에 비해 많이 훼손됐다. 그렇죠, 그렇죠. 예. 많이 물들은 거지. 예, 많이 물이 들었다. 방금 대부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? 예. 대부님이 항상 저를 더 챙겨주시거든요. 동생이 맞다. 형이 잘못했다. 어떻게 반박을 하실 수가 있으신가요? 말더 듣는 거 보시죠. 형의 인성을 지적했습니다. 아, 예, 바르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저런 모습도 가식이라는 말씀이신 거죠? 아, 거짓말이죠. 뒤에 돌아가면 아까 왜 그런 말 했냐, 또 머리 때리고. 예. 진정해, 진정해. 진정하라고. 형님이 보시기에 동생보다 나는 이게 낫다라고. 다 비슷한데, 네. 외모적으로는 제가 좀 낫지 아. 않나. 예, 제가 아무래도 이 드린 게 있기 때문에. 드린 거 지방제 배치라면 예. 네. 많은 분들 티가 안 난다는 네? 얘기를 많이 하던데요. 티가요? 예. 엄청 많이 나요. 많이 엄청 많이 납니까? 좋아졌어요. 그리고 꼭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안 하고 있어가지고 저 안타깝습니다. 네. 호적 메이트에서 하세요. 네, 해야죠. 이것도 다 호적 메이트에서 할 거예요. 지방제 배치. 호적 메이트로 확인해 주십시오. 지방제 배치. 3명 가도 3명. 예. 거의 뭐 모든 장면이 호적 메이트를 네. 통해서 다 나가겠네요. 자, 두 분의 케미는 뭐 현장에서도 더 빛을 발하는 것 같고요. 자, 두 분께 한 가지 더 분위기를 훈훈하게 바꾸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. 그렇다면 반대로 서로에게 좀 고마웠던 순간이 있거나 애틋한 마음을 가졌던 순간. 아, 살면서요? 예. 저는 뭐 2010년 런던 올림픽 준비할 때 동생이 이 파트너를 안 해줬으면 절대 메달을 딸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뭐 거의 뭐 헌신적으로 제 올림픽을, 근데 다른 사람은 올림픽을 혼자 준비해서 나갔지만 저는 둘이 준비해서 나갔기 때문에 네, 동메달을 딸수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내만 고마웠던 것 같아요. 네. 그때 제일 고마웠고, 나머지는 뭐 그냥 뭐늘 이런 일상으로 살았기 때문에 예. 그때 제일 고마웠습니다. 준현님은 언제 가시겠어요? 저도 방금 이 대답 듣기 전에는 함께 태어나줘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, 함께 태어나줘서 감사해라. 감사해라. 아, 근데 함께 태어나줘서 늘 즐겁기 때문에 고맙습니다. 예. 뭐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. 아니, 두 분이 이렇게 티격태격하지만 사실은 제 3자 입장에서는 사이가 너무 좋아 보여요. 아, 실제로 근데 너무 좋습니다. 예, 친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네네네.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. 얘네들 사고가 초등학교 2학년에 머물러 9세, 만 7세. 예, 그때부터 싸웠던 게 계속 누적이 된 거고. 예. 혹시 두 분은 뭐 함께 하고 싶은 계획 이런 게 지금 호적메이트에서 지금 보여주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계획된 게 있나요? 아, 계획된 건 없는데 이 호적메이트를 통해서 이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. 그왜 부부라든지 애인들이 여행 가면 제일 많이 싸운다고 하잖아요. 네. 근데 저희가 둘이서 여행은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. 아, 그래요? 근데 이 진짜 좀 와. 힘든 코스로 여행을 가가지고 우리도 싸울까라는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호적메이트 하면 문득 들었어요. 과연 우리도 싸울까? 이미 싸우고 계신데요? 아, 이게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. 이게 싸우는 게 이거 싸우는 게 아니에요? 네. 대화의 방식. 네, 진짜로 그 이제 같이 갔다가 따로 올 정도로 싸우는 그런 싸움 있잖아요. 아. 네, 뭐 신혼부부들, 그렇죠. 신혼여행에서. 우리 저두 형제는 두 사, 우리 조둥이들은 한 2년 후에 한 명이 결혼할 겁니다. 왜요? 프로그램을 위해서. 호적을 넓히기 위해서. 예, 예. 그래서 3년 갑니다. 스펙트럼을 더 넓혀 나갈 거예요. 스펙트럼. 그래서 3년 합니다. 내가 왜 3년 한다고 하는지 아시겠죠? 초반에 말씀하셨던 게 계속 다 현실화되었는데 다 그것이 다 고구마 줄기처럼 다 나오는 거예요. 네. 그렇게 뽑아 먹으면 잘하면 5년도 가요. 5년까지. 예, 좋습니다.